아따, 오우. 대구 날씨 덥기는 정말 덥네요. 폭염 경보가 떴습니다. 이래 날 덥고 할 때는 입맛도 막 떨어지고 하니까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. 물 말아가지고 그냥 풋고추 찍어 먹는 게 최고 좋습니다. 매콤하게 막 그냥 찍어 먹는 거. 점심 맛있게 드세요. 아, 장마 끝나고 나니 바로 막 더위가 찾아왔구네, 진짜로. 진짜 나한테는 여름에 풋고추 이게 보양식입니다, 진짜로. 이거 먹으면 힘나요. 작은 게 확실히 맵네. 아, 진짜. 이따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밭에 또 풀밥으로 다시 또 올라가야 됩니다. 지금 나가보면 너무 더워가 안 돼요. 저도 못 견딥니다. 아이고. 진짜 더위가 싹 달아나는 거네, 더위가. 이거 먹고 나서. 아유, 잘 먹다. 점심 맛있게 드셔.
아따, 날씨 되게 덥네. 뭐 하십니까? 아이고, 하필 또 더 더울 때 이거 또. 아줌매 안에 있지요? 아줌매 고추 꽃. 아줌매! 저 고추, 풋고추 몇 개만 좀 따가지고 가면 안 돼요? 고추, 고추, 풋고추! 풋고추. 아, 그게요? 몇 개만, 몇 개만 따가, 칩. 술만 좀 따가지고 와. 그, 뭔 좀 있어. 수리를 더 해야 돼요? 네? 수리 더 해야 돼? 해야지. 예, 알았습니다. 아이고야, 여기 고추 많이 열렸네. 헤헤이, 도마도 큰 거 한번 보이소. 고추가 이마이 크다. 이 한번 보이소, 이거. 고추가 진짜 뭐만하네. 아, 이거 노각 오이인가 그거 맞죠, 이게. 그죠? 노란 거. 아이고, 이것만 해도 실컷 먹힙니다. 아까 이거 텃밭에서 따온 게입니다. 이거. 아, 날씨 덥다 오늘 진짜. 자, 한 잔 드세요. 드이소. 아, 또 깻잎을 금방 따나하니 정말 싱싱하던데. 향이 막 확 퍼집니다, 입안에. 좋다.
이웃에 아줌매들이 좋아가지고 제가 소소하게 이 풋고추 깻잎 대파 양파 마늘 이거 솔직히 제가 다 얻어먹습니다. 미안함으로 이거 돈으로 또 사물락 해도 이거 많아요. 그지야? 시장 가서 살락 하면은. 그 아줌매들이 제가 얘기하면 그냥 또 줍니다. 따서 먹으라고. 거의 뭐 다른 게 시골 인심입니까? 이런 게 시골 인심이지. 맞지? 할매들이 잘해줍니다.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. 오늘은 진짜 더워가지고 낮에는 일하러 나가면 큰일 납니다. 진짜 열사병 걸려요. 꼭 한 번씩 보면 안타까운 게 대낮에 그만이 뜨거운데 햇빛에 할매들 일 나가가지고 열사병 걸리고 뒤로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. 아, 막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. 너무 뜨거울 때는 면에서 방송에서도 막 하거든요. 일하러 나가지 말라고. 그 말을 좀 들어주면 좋은데. 그게 생활화가 되나 뭐이 밥 먹고 무조건 일 나가는 게 옛날부터. 이 방송 보시고 촌에서 일하시는 저 아줌매들, 아저씨들 폭염 경보 뜨고 할 때는 낮에 덜에 밭에 일하러 나가지 마이소. 진짜 웬만하면은 진짜 급한 일 아니면 농사가 어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? 하루 이틀 지나고 다 해도 다 오전 다 하잖아요. 그지야? 자기 몸이 중요한 거니까 방송 뜰 때는 폭염 경보 뜰 때는 절대 일하러 나가지 마이소. 최소한도 오후 한 3시 4시 넘어갔고 그때 일해도 되잖아요. 저도 그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일하러 나가려고. 자, 드세요. 아, 좋다. 할매가 고추 진짜 잘 키워놨어요. 바삭바삭한 게 막. 크기도 웬만한 저보다 더 큽니다, 고추가. 오늘 새벽부터 일하기 시작해갖고 오늘 벌써 샤워를 세 번 했어요. 아유, 네 번. 그 뒷말이고 와이맨. 한번 갔다 나오면 땀 확 젖어뿌고 한 갔다 나오면 땀 확 젖어뿌고 뭐 우야합니까? 그대로 입고 일하면 뭐 냄새가 뭐 신내고 확 나고 할게요. 또 갔다 와가 일하고, 또 갔다 와가 벗고, 또 샤워하고. 저는 막, 일 열심히 안 닿았는데, 제 몸에 제가 냄새 나는 거, 많이 나는 거, 저는 싫어합니다, 정말로. 남들한테도 피해 끼치잖아요. 냄새 많이 나고 하면.
확실히 풋고추가, 아, 풋고추란다. 깻잎이, 진짜, 뭐든지 농산물은 직접 따갖고 바로 먹는 게 최고, 최고 맛있는 겁니다. 바다 해산물도, 해산물 종류도 그렇잖아요. 바로 따가지고, 바로 채취해서 바로 먹으면 그 맛이 정말 맛있잖아요. 근데 몇 단계 거쳐갖고 시장까지 넘어와가 우리한테 넘어오면 벌써 며칠을 지나고 오니까 맛이 그때보다 훨씬 또 뭐하는 경우도 있고, 그지야? 뭐든지 제때제때 바로바로 먹어야 됩니다. 하여튼 날도 더운데 입맛이 없더라도 때마차가 좀 말 좀 잡수이소. 그래야 힘내고 막 또 더 열심히 일하지요. 제가 그런 뜻에서 고기 한번 싸드릴게요. 자, 드십시오. 풋고추도 찍어 드릴게요. 자요. 무더운 여름날인데 건강 보양식이 뭐 따로 있습니까? 제 시간에 뭘 먹든지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 막 건강 챙기십시오. 그게 최고입니다.